호르기니를 살려면은 네.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 될까요? 700 정도는 벌어야 아, 700 정도면 탈 수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3 시리즈를 갖고 나왔는데 벌써 이 자태만 봐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때요? 느껴져 많이. 오늘은 여기다가 19세라고 달아놔야 될 것 같아. 왜? 19세 관람 불가. 뭔가 우리가 19세 관람 불가 보면 심장 좀 두근거리잖아요. 어머 어머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영상은 야에서 19세가 아닙니다. 폭력성이 심해서 19세가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차주가 19세입니다 여러분들. 우와. 예전 영상에서 고3이 제네시스 쿠페 끌고 나와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교복 입고 저거 타고 학교 다닌다고? 오늘의 차주는 요 수입차 3시리즈 그것도 320D를 타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이 미친듯하게 튜닝된 이 320D 차량을 어떻게 끌고 다니는지 이 학생의 삶이 너무나 궁금해요. 그래서 빨리 차주를 만나봐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네요. 야 이게 거의 스포츠카 아니야 이 정도면? 거의 바닥에 붙어있지 않아요? 바닥을 혀로 핥고 가 지금. 이거 길거리에서 한 번씩 보면서 그랬던 차를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볼 줄이야. 너무 궁금해지는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 고3? 네 맞아요. 19살? 네. 학생? 네. 난 학생이고 넌 선생이야 그 학생? 네. 어 오케이. 어 내려보세요. 그래도 오늘 다행히 저번 고3은 제가 보자마자 깜짝 놀랐거든요. 어? 삼촌을 모시고 왔나? 아, 짝짝입니다. 그랬었는데 오늘은 진짜 좀 순수함이 좀 보이기는 하네요. 그래도 애띤 모습이 보여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3. 야, 또 학생을 모시게 됐네. 우리 두 번째 19살. 일단 면허는 딴 거죠? 네 면허 일찍 땄어요. 언제 땄어요? 3월 달에 땄어요. 아 3월 달에? 네. 친구들도 다 차를 끌고 다녀요? 네 몇 명은 끌고 다녀요. 몇 명은? 네. 보통 못 끌고 다녀요? 그 렌트카 아니면은 뭐 어머니 아버지 차 아닐래. 아 부모님 차? 네. 이건 어떻게 본인 차예요? 네 본인. 아 진짜로? 네. 그냥 일단은 뭐 조사 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19세. 네. 이거 보험료 얼마 나와요? 370 정도. 부모님 370? 밑으로. 네. 부모님 밑으로 370? 네, 자차 빼고. 아, 자차 빼고? 네. 타고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차값이 그러니까 그냥 빼는 게. 아, 자차 빼고도 370이에요? 네. 본인 능력으로 낼 돈은 안 될 테고. 네. 부모님이 용돈? 부모님이 일단 차 사주셔가지고. 아, 차 사주셔가지고? 네. 저 숟갈 있어요? 금숟갈? 아, 아니요. 아, 금숟갈은 없어요? 네. 은숟갈?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네. 이 차는 얼마 주고 샀어요? 차값은 한 1250 정도. 1250? 그럼 기름값이라도 내나? 기름값 한 달에 얼마 나와요? 제가 근데 한 달은 모르겠고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주유해가지고. 네 이틀에 한 번 주유요? 네. 왜요? 맨날 차를 끌고 다녀요? 네. 끌 일이 뭐가 있어? 맨날 학교? 학교 아니면 동네나 병원 갈 때도 차 없으면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아 네. 이거 차 끌고 이제 학교 가고요? 네. 그럼 교문 딱 들어가요 이렇게? 선생님 좋았어요 이렇게? 네, 그러진 않고 예. 학교 한 두 블럭 아래에다가 세워놓고. 아 몰주? 네. 몰래주차? 네. 좀 MZ세대 같았네. 네. 그러면 하차감 언제 느껴요? 그냥 학교 나와서 탈 때나 뭐 내릴 때나 뭐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아 친구들이 교복 입고 와서 와 너 멋있 짱 멋있다 이렇게? 아니 그러진 않고 그냥 쳐다만 봐가지고. 아 쳐다만 네. 보고? 오늘 차를 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그냥 난리를 쳐놨는데 일단 차 구경 좀 해보고 일단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차를 이렇게 다 낮춘 거예요? 네.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낮춘 거예요? 에어서스라고 네. 제가 전 차주분이 작업해 놓으신 게 있는데 네네. 네, 그 튜닝카를 사온 거여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럼 이거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상태로도 운전해요? 아니, 뭐 평지에서는 가끔 네. 영상 찍을 때는 하긴 해요. 아 방지턱 넘을 때 거의 바닥을 그냥 쓸고 지나가겠네요? 네 방지턱은 못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때는 다시 차 휙 위로 올리고 네. 잠깐 주차했으면 까오 있게 딱 내려놔서 네네네. 요 앞에서 이렇게 딱 커피 한잔하고 네. 이 정도면 거의 페라리 정도로 차가 났거든요? 아 이거 M3랑 이거 따로 붙여놓은 거예요? 요 그릴이랑? 네네. 그릴을 아예 통으로 바꾼 거여가지고 아 요 그릴을 잘 블랙으로? 네 아예 범퍼가 순정 ED 에디션인데 네네 아예 M3로 바꿔놓은 거여가지고 아, M3로 바꿔놓고? 네네. 야 근데 요 정도 달려있어 또 어디 가서 좀 느낌 좀 사나요? 네. 아 이게 다른 차들이 안 까불어요? 아니 그건 또 아닌데 그래도 저 19살인 걸 좀 강조하려면 그런 거 있어야 돼요. 아 19살인 걸 강조하려면? 네, 아 이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네. 타보냐? 저 여러분들 이거 M3는 아니고 320D인데 M3처럼 딱 꾸며놨고 지금 이 높이 보여요? 네 5금까지밖에 안 해요 차가 5금 요 정도로 좀 차를 많이 낮춰놨어요. 그래서 딱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네. 여자애가 딱 있어. 네. 근데 걔가 물어봐. 어 연락처가 어떻게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야. 내 차 보고 딱 입력해 이렇게? 아니 그건 또 아닌데 그래도 안에다가 넣어놓는 것보단 밖에 빼놓는 게 이뻐가지고 연락처가 어떻게 돼요? 전 여기요 딱 이렇게 아 여기다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다 써놓는구나. 그리고 저 스티커들은 다 뭐예요? 저 동호회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네 네 제가 동호회 스티커랑 저거 몇 개 붙여놨어요. 오 잠깐만 이거 타이어가 안 보이는데요 다? 거의 지금 위에는 거의 가려져 있는데 아 이게 진정한 멋인가요? 아 네 아 19살의 멋? 네 이게 누가 더 많이 내리느냐에 따라 좀 계급이 달라져요?
그래도 이제 자세가 나오니까. 아, 네. 자세가 나오니까? 네. 그럼 이렇게 인스타 사진 찍을 때 다 이렇게 한 번씩? 아, 이렇게? 아, 이게 내 타이어다? 아, 약간 그런 느낌. 아, 달릴 때는 올리고? 네네. 그러면 이거 내릴 때는 거의 주차용이에요, 주차용 뭐? 네, 주차용이랑 사진용 뭐. 아, 사진용? 전화가 자세용이요. 아, 이렇게. 그리고 요 휠도 다 바꾸신 거네요? 네, 휠. BBS 림 뭐 18인가? 카피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게 녹이 좀 많이 슬었는데, 네. 이거 녹 제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네. 겉은 멋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뭔가 여기 아, 브레이크 잘 잡혀요, 이거? 네, 잘 들긴 들어요. 녹이 엄청 스러운데 이 안에? 아, 근데 휠이 너무 깨끗하다. 어제 세차하고. 재미가 없다. 나 얘기했잖아. 휠이 기스가 좀 많고 녹아 내려야 된다고. 네. 근데 저번 19살 영상 봤죠? 네. 근데 오늘... 제가 여기 휠만 새 거여가지고. 아, 지금 제가 잘못 고른 거예요? 네, 다른 일은 다 깨져 있는데 이것만 새. 내가 지금 잘못 골랐구나, 휠을. 네. 아, 근데 이거 이 정도면 이거 차 탈 때 거의 주저앉겠는데, 바닥에? 네. 그죠? 그래서. 와, 저 밑에 있어 의자가 거의 바지 찢어지겠는데? 이렇게 바지 찢어지겠어요. 스트레칭. 네, 내릴 땐 편하겠어요, 그죠? 네. 쭈그려 앉을 수도 있고 거의 스트레칭급으로 앉아야 되는 차예요. 이 바닥 보면은 이거 봐요. 야, 이런 데 이제 다 깨졌네. 근데 이런 거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네, 솔직히 저는 그런 건 딱히 모르겠어요. 아, 이런 건 딱히 모르겠고? 네. 야, 여기도 주먹 하나가 안 들어가요. 아, 이게 멋이구나. 네. 그러면은 네. 이 차를 유지하려면은 계속 네. 기름값이랑 좀 내야 되는데 네. 용돈은 얼마 정도 받아요? 거의 받는 걸로는 6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 네. 네. 요즘엔 어머니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엄카, 엄카? 네. 엄카 한 달에 얼마 써요? 그래서 한 200에서 3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우와, 2, 300 어디다 써요? 기름 넣고 밥 먹고 뭐 놀고 하면은. 아, 기름 넣고 밥 먹고 놀고? 네. 요즘 고3은 어떻게 놀아요? 볼링 치고 뭐 분위기 네. 좋은 데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아, 분위기 좋은 데? 차 많은 데 가서 같이 달리기도 하고. 아, 달리기도 하고? 네, 얘기도 아, 하고. 그러면 대학 가는 게 꿈이에요? 네. 아니면 바로 일을 하는 게 꿈이에요? 저는 내년에 일단 군대부터 가기로 해요. 아, 빠르게 갔다 오려고요? 네.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래요? 빨리 갔다 와야지. 아, 일단. 빨리 갔다 와서? 네. 그럼 딱 제대하면 벌써 21 막 이 정도 되게? 네. 대박이네, 이런 생각은. 그때까지 차를 미친 듯이 즐기며 살자? 네. 근데 이만큼 튀어나왔네, 타이어가? 네. 이대로 굴러가요? 네. 이런 상태로? 네. 이렇게 타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자세 말고는 없는. 아, 자세 말고는 없어요? 네. 그러면 이 안쪽 타이어만 달겠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렇게 A자 모양으로? 그건 4월 때부터 이런 라인이어가지고. 아, 네.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타이어가 여러분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신기하다. 뒤에는 거의 그냥 도화지에 낙서를 해놨나? 네. 도화지. 그냥 예를 들어 몸에다가 엄청난 문신을 다 해놓은 것 같아. 아이 없어요. 저부터 구해주세요. 아, 이제 아이가 아니죠, 그렇죠? 네. 이제 성인이죠. 네. 와,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나부터 구해달라. 아, 근데 궁금한 게 네. 이왕 튜닝할 거면 이거 쌍마우란 달아줘야 되잖아요. 지금 하려고. 아, 쌍마우로 하려고요? 네. 그렇죠. 지금 하나 하다니까 지금 자세 많이 떨어지죠. 네. 네, 이거는 저도 지금 뭐라 하는 게 이왕 이 정도로 꾸며놨으면은 마우라가 이만큼씩 한 요 정도는 튀어 나와줘야 되잖아요. 뒷범퍼도 M3 주문해놓고 배기 라인도 주문해놔가지고. 아, 이제 다 할 거예요? 네, 네 발로 와. 내릴 거여가지고. 근데 요걸 끌고 다니면은 네.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 똥차라고 하셔가지고. 아, 똥차라요, 그냥? 네. 그래도 19살 자식한테 그래도 막 차도 사주고 네.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뭐라 안 해요? 그래도? 뭐라고 안 하고 장거리는 최대한 가지 말라고. 아, 장거리 최대한 가지 마라? 네, 죽을 수도 있다 이거 타면은. 아, 네. 아, 그럼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하겠네요? 그렇게 많이 부러워하진 않아서 요즘에. 요즘에 근데 거의 다 이렇게 19살에도 차를 타는 추세인가요? 네, 렌트카로 다 많이 타는 추세니까. 아, 주말에 한 번씩? 네, 학교 올 때도 뭐 달차로 뺏어 오는 애들도 있고 해서. 달차가 뭐예요? 아, 한 달 동안 렌트하고 아~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차를 좀 자주 바꾸고? 네네. 그것도 이렇게 부모님이 다 이렇게 용돈을 주시나 봐요? 아, 걔네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거의 배달해서 그렇게 타고 다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차주님 따로 알바를 해요? 아니요, 지금 알바는 별로. 아, 알바는 별로 안 하고 있고 네. 그냥 학교만 다니고 있고요. 네, 네, 진짜 저는 이거 진정한 까오는 네. 원래 20살입니다. 20살 써놓고 다녀야 되는데 네. 19살이니까 교복 입고 타면 되잖아요. 네, 학교 갈 때 교복 입고. 야, 옛날에 역기정 그냥 교복 입고 네. 나이트 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제 옛날 꿈이 그거였거든요. 네. 교복 입고 나이트 가기랑 교복 입고 롯데월드 가봤어요? 네, 저번에 학교 체험학습이어갖고 저 차 타고 교복 입고 창문 내려가는데 아저씨들이 멋지다 뭐. 아, 멋지다 그렇게? 네. 아, 그때 쫙 올라가요, 어깨죠? 네, 기분 좋더라고요. 아. 오, 잠깐만, 이거 자동인가요? 아니요. 아, 열대만 자동 같은 느낌, 네. 이 느낌? 차를 그래도 되게 좋아한다. 여기 차 막 세차하는 것들이랑 이런 거 다 들어있네요. 오, 이건 뭐예요? 그 목검이랑 비비탄총이랑 네. 아, 이거는 그 주차 시비 걸렸을 때? 아니요, 그 친구들이랑 장난칠 때 네. 네, 그냥 몇 번씩 쓰는 정도? 네. 뭐 진짜 거의
드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딱 차 내려서 드가자 이렇게? 주차 시비 걸리면 바로 머리 다리 걸릴 것 같은데? 아 이건 그냥 이거는 외곽 다녀요? 친구들 뛰어다닐 때 이제 그걸 네. 맞춰야 되니까 네. 아 액션 영화 이런 거 찍는 건 아니고요? 네네 네. 오 저거 가스차예요? 아니요 이거 에어서스 이거 내려가는 거여가지고 아 저게 에어서스의 그 에어예요? 네 컴프레셔 네 아 차 올리고 내리고? 네네 와 저런 거까지 다 달아놓는구나 네 어우 신비한 세상이네 이거 스피커 튜닝도 했나 봐요? 네 이거 우퍼 이제 노래 훨씬 듣기 좋아요? 아니요 등이 좀 많이 아프죠 뒤에서. 아 등이 아파요? 네. 등에도 막 울리니까? 네 어. 와 이 정도 썬티면 거울 없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차에 타 있을 때 누가 이렇게 머리 만진 적 있어요 이렇게? 네 안에 타 있는데? 네 그때 어때요 느낌이? 창문 내리고 뭐 하세요? 아 뭐 하세요? 네. 야 그래도 실내도 가운하게 해놨네 이게 네. 몇 년식이었죠? 12년식이요 12년식? 네 앉아볼게요 네 잠깐만 어후 저 바닷가 하나가 됐는데요? 네 거의 붙인 게인데요 지금? 이야 요쪽에 네 이렇게 리모컨이 달려 있어요. 네네. 이걸로 에어 서스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우와. 자, 한번 차 올려볼게요. 네. 어, 됐다, 올라가고 됐다. 있어요. 오. 롯데월드예요? 네. 롯데월드. 어, 이제 이게 3 시리즈 높이 아니에요? 어, 이걸 바꿔놓으면 승차감도 더 좋아졌나요? 아니요, 승차감은 포기하고 타는 거예요. 아, 아니면. 짜세만 오로지. 네. 방시턱 넣으면 엉덩이가 튕겨가지고. 아, 페스티벌이에요? 네. 아, 역시 여러분들. 이 정도 방향제 있어줘야지 요것도 짜센가요 이 방향제? 네 트렁크에 4개 더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항상 요런 방향제를 꽤 좀 멋이 나나요? 아니요 그냥 이쁘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이런 방향제가? 네 어, 제가 이제 요 곧 방향제 사업을 할 거거든요 아, 네. 이런 이제 간지나는 걸로 네 박스 딱 해가지고 네, 네 그때 많이 좀 애용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실내가 좀 구형이긴 한데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네. 뭔가 더 19살에 맞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아 그리고 요 뒷좌석에는 누가 타요? 뒷좌석에는 친구들이 거의 타가지고 아 친구들이 거의 다 타고? 네 야 그리고 도시락도 잘 살아있네 이거 오우 전 이 소리 좋아하거든요 아... 이 정도 소리 나줘야 되거든요 네. 이게 뭔가 진짜 찐 자동차 느낌 나잖아요 아 그럼 궁금한데 네 어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이 차를 좀 몰고 끝까지 몰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이 차 팔고 다른 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뭘로? C클래스나 좀 다른 걸로 가볼까 아 C클래스? 네 갑자기 벤츠? 네 하차감을 위해서요? 근데 뭐가 됐든 일단은 다른 차로 아 그래도 좀 삼각별에서 내렸을 때 또 하차감이 좀 다른가요? 어때요? 현재 인식은? 어 솔직히 네. 어디서 내리는 것보다는 네 솔직히 람보르기니 못 사니까 그걸 사는 거 아 람보르기니 못 사니까 네 람보르기니 몇 살 때 사고 싶어요? 저 한 30 되기 전에는 사보고 싶고요 람보르기니를? 네 근데 어, 그러면 람보르기니냐 현재 생각 람보르기니를 사려면은 네.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 될까요? 700 정도는 벌어야 아 700만원 벌면 람보르기니 끌 수 있다? 네 아 700 네. 정도면 탈 수 있다? 네 또 자기 막 능력으로 알바해서 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카푸아분들 네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사준 게 아니고 본인의 능력으로 샀다고 생각하면 팔라고 말을 해주고 싶죠 팔라고 말을 해주고 네. 싶다 생각보다 돈 많이 나가죠? 네 만약에 이 보험료 기름값 차 샀을 때 할부 본인이 다 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차 안 사고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나?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거 보고도 용기를 얻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수리비도 장난이 아니니까 아 수리비 많이 수리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이것도 또 부모님한테 엄마 엄카 좀 쓸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거니까 아 어쩔 수 없는 나중에 거니까? 나중에 갚을게 하고 그냥 아. 일단은 하는 거니까 갚을 계획은 있어요? 있긴 하죠 그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 언젠지 모르겠 일단 갚을 거니까 일단 내 람보르기니 먼저 살려면 언제 갚지 도대체 지금 방귀 뀌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아, 이게 바로 짜센 거죠? 네 자 여기서 포즈 한번 인스타 포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아 이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그런 건 잘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예예 예.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나랑 이거 할 때가 아니야 그럼 묻 여성들한테 연락이 와요? 막 고2? 고1? 아 그러진 않아가지고 아, 그러진 네. 않아요? 여자들한테 인기를 하면 차로는 안 돼요? 현재? 차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은 사랑? 진정한 네. 마음? 네 아 그럼 지금 학교 다니는 게 무슨 네. 뭐 어떤 고등학교예요? 그냥 공고 다니고 있어요 아 공고 자동차랑 관련은 없고? 네 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일단 군대 갔다 와서 네. 네, 공업사나 일단 차 래핑 쪽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래핑이나 이런 걸 배워봐서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쭉 나가고 싶어요? 네 래핑을 하면 쇼미더머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개그가 안 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또 신박한 19세와 함께 비록 부모님이 다 사주셨지만 아주 부럽네요 그래도 와 네, 저도 19살 때 이렇게 차를 한번 끌어보는 건 진짜 생각도 안 해보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대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이제 너도 나도 다 차를 끌고 다니고 진짜 세대가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 이제 비행기 타고 다녀야 돼요 알죠? 네. 네 우리 이제 그 자격증도 준비해야 되고 네. 한 30살쯤 되면은 네. 우리 이제 다 하늘 이렇게 날아다닐걸요? 그렇죠? 그때 다시 한번 공중에서 만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른 되면 한 번 더 또 나와주세요 네, 네. 왜냐 지금 19살 분들을 어른 되면 한 번 더 모셔보려고 네, 네. 네 어른 돼서 이제 그때는 딱 이렇게 소주 한 병씩 들고 네. 와 딱 이렇게 하면서
네. 이사 체포해서 군대 연습해볼까요? 네. 어디 부대로 가고 싶어? 빡센데? 아니요, 그냥 괜찮은. 특전사? 적당한데. 적당한데? 네. 그래서 충성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90도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상, 체포리였습니다. 아, 거의 병장 포스였어요. 올림피아드인데.